지수로 감수 미분, 이거는 동건이가 좀 많이 모르겠다고 뭐 새로 안 해주나 해가지고 시간 좀 남아있으니까 조금만이라도 하자. 먼저 봐. 자, 지금부터는 함수 극한이지, 이것도. 함수 극한인데 그 함수들이 초월함수예요, 초월함수. 다항함수 이런 게 아니고 뭐 지수함수라든가 로그함수라든가 삼각함수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적에 제일 기본적인 거는 봐. 우리가 극한을 구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그래프를 자꾸 생각해. 그래프 봐버리면 당연히 뭐가 된다는 거 깜빡, 쉽게 알수 있잖아. 자, 요거는 봐. 요거는 2의 4승의 x지. 2의 4x 하는 거나. 그럼 2의 4승이 16의 x승, 13의 x승, 이거의 x승인데,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게 무슨 함수예요, 이게? 지수함수잖아. 밑이 1보다 작은. 16분의 13은 1보다 작잖아. 지수함수니까, 1보다 작은 지수함수는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게 지수함수 그래프잖아.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지. 이렇게 한없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정근선이니까 x축으로 한없이 접근하지. 그러면 이거는 0이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제일 기본적인 거는 봐. 내가 아는 함수에서 극한을 구하라면 그건 못 구하면 그건 바보야, 바보. 내가 아는 함수에서. 자, 예를 들어서, x분의 1, 요런 함수가 있어. x분의 1. 요게 x분의 1 그래프잖아. 여기서 리미터 x가 0 플러스로 갈때 뭐가 되노? 했잖아. 그럼 함수 그래프 내가 아니까 0 플러스는 요때 y 값을 묻는 거잖아. 이때 y 값은 저 위로 올라가네. 아, 이거는 무한대로 가겠다. 만약에 0 마이너스로 가겠어. 그럼 여기서 이 값을 묻는 거잖아. 그럼 저 밑에 가니까 아, 이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프를 아는 거는 극한을 묻는데 그 말을 못하면 그거는 바보야, 바보. 그래프를 아는 형태에서. 근데 우리 이런 거 그래프 알아 몰라? 이런 그래프는 모르잖아. 그 이런 건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들은 이제 못 푼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는가 봐. 자, 0에서의 극한이기 때문에, 자, 일단 0 함 집어넣어 봐. 4의 0승은 1. 0을 집어 2의 0승도 역시 1. 0 집어넣으면 4의 1승은 4. 2의 0승은 1. 2분의 3. 그냥 집어넣으니까 바로 답 나오네, 그지?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하지만 이런 형태들은 이제 시험에는 잘안 내겠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뭐야? 0분의 0,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부정꼴이란 말이야. 하여튼 이렇게 일단 대입을 해봐, 대입을. 대입을 해봤더니 0분의 0이네. 그러면 식 변형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일단 대입을 했더니 이렇게 되네. 아, 그럼 그게 바로 답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봐. 자, x가 무한대로 갈때 3의 x승은 뭐가 돼? 이 무한대지, 무한대. 이거 무한대. 이것도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근데 숫자를 빼고 있다, 그지? 무한대에다가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건 이거 숫자 어떻게 알아 있어? 없다 생각하면 돼. 아무리 큰 숫자가 있어도. 그럼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하고. 이제 무한대로 가든 말든 상관없네. 약분하면 분자 쪽에 3이 하나 더 많지. 이렇게. 그럼 왜 봐? 왜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거에다가 상수가 더해져 있으면 그거를 없는 걸로 보느냐 하면, 자, 봐. 이걸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서술형이 혹시 나오면 자기가 대처가 돼. 이건 무한대로 가네. 그럼 무한대로 가는 거를 분모에 큰 거를 나눠준다. 그거는 기억나야 돼. 하여튼, 무한대분은 무한대는 나눠주는 거야. 나눠줄 땐 항상 분모 쪽에 큰 거를 나눠준다. 이 생각을 해. 그래서 나눠봐. 1. 3의 x승분의 1. 요거는 3. 요거는 3의 x승분의 2. x를 무한대로 가게 되면. 자, 봐. 아까는 이게 숫자 있지, 숫자. 자, 분모에 뭐가 들어가? 무한대가 들어가 보자, 분모에. 그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잖아. 이 결국은 0이 되면서 이게 다 없어지는 거야, 이거.
그래서 요 두 놈이 전체를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됐지?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숫자니까 이런데 숫자니까 이런데 쌤이 자 8번 같은 거 한번 봐. 8번 같은 거 이것도 봐. 이런 거 풀 때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냐면 분모도 그렇고 분자도 그렇고 공비가 큰 쪽만 보라 했어. 공비가 큰 쪽. 공비가 큰 쪽은 분모에서는 요 놈이 크고 분자에서는 요 놈이 크네. 이 작은 놈은 없애버린 거야. 그럼 답은 바로 1인 거 알겠지. 그럼 이것도 저거 숫자도 아닌데 없애도 돼요. 왜 없어지느냐 원리를 이해해. 아까 숫자는 왜 없어지는지 이해되지. 0이 되어버린다. 0. 근데 이것도 봐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분모 분자를 역시 분모의 큰 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3x승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이거는 1. 3x승분의 2x승이니까 요거의 x승. 요것도 1. 3x승분의 2x승이니까 요거의 x승.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봐. 이 큰 수를 나누기 때문에 이 분모 쪽 수가 분자 쪽 수보다 숫자가 크지. 그럼 이건 1보다 작은 수예요. 1보다 작은 수. 자 1보다 작은 수는 x가 무한히 커지면 0이 되잖아. 결국 이것도 0이 된다고, 0이. 그래서 이 작은 이쪽은 결국 없는 것 같고 큰 쪽끼리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문제하고 조금 전에 그런 유형들에서 상수라든가 이런 유형에서 공비가 요거보다 작은 이런 형태들은 없다 생각하고 풀어주면 문제를 간단히 풀 수가 있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다음 이거 봐봐.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쌤이 일단 어떻게 하라 했어? 일단은 그냥 집어넣어 보는 거야. 일단은 집어넣어봐. 자, 7의 x승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승. 자, 요거는 보는 거 자기가 알아서 봐. 요걸 내가 어떻게 보느냐면 2분의 1의 x승 이렇게 봐도 되고. 이해되지? 2분의 1의 x승 이렇게 봐도 되고 2의 x승을 y축 대칭했다 이렇게 봐도 된다. 그지? 요거를 y축에 대칭함 요걸. 또는 요거나 요거나 같은 말이잖아.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럼 2분의 1로 보는 게 더 편하겠지. 요거를 요렇게 되는 거야. 7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그래서 요게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고 요게 7의 x 그래프. 자 이제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일단은 집어넣어봐. 뭐가 되는지를. 자 7의 x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뭐가 돼? 0이 되잖아. 이게 다 0대. 이건 다 0이 돼. 자 2의 마이너스 x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뭐가 돼? 무한대가 되지. 1로 한없이 가봐. 계속 올라가잖아. 아 이 부분이 무한대가 되는 거야. 자 이 부분은 0이라는 게 되고 이 부분은 무한대가 되니까 이거는 뭐라고? 없애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풀면 풀이하기가 훨씬 쉬워져.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뭐하고 같으냐면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하고 같은 말이잖아. 이제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요거 두 개는 약분이 되면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자 우리 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야. 이게 마이너스면 이름 달라. 또 무한대로 갈 때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자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야. 이거 우리 뭐가 돼? 최고창이 양수면 무한대, 최고창이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 요렇게 해서 선생님이 딱 정리해 줬잖아. 당함수는 그렇게 보는 거랬다. 그제? 당함수는 자 여기는 봐. 모양이 똑같아. 마이너스 10의 x승 플러스 5의 x승. 자 여기서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되게? 마이너스 무한대. 이걸 보고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돼야 돼. 자 왜 그런가 봐. 여기서 묶어낼 거야. 여기서 10의 x승을 묶어낼 거야. 자 항상 묶어내는 거는 큰 수를 묶어야 돼. 큰 수를. 그래야 그게 분모로 가는 거야. 분모. 그러면 그게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10의 x승을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0의 X승, 5의 X승, 즉 2분의 1의 X승. 이렇게 해서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는 거. 그럼 이거는 뭐가 돼? 0이 되지 뭐. 아,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네. 근데 이게 무한대로 가잖아.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말이야. 왜 마이너스냐 하면 이놈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다 이 말이겠지, 그제? 이놈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이거 보고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돼. 만약에 10의 X승 빼기 5의 X승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무한대로 가는 거죠. 알겠지? 자, 기본적인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거 이런 형태들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해준 거야. 7번까지 계속 그런 유형이니까 확인해 보면 되겠지. 7번까지. 그 다음에 9번 같은 이런 걸 보고 막 또 생각 막 하는 사람 있더라. 9번 같은 이런 걸 보고. 9번도 봐. 로그 12x 밑이 1보다 큰 로그. 선생님 저는 로그 그래프 몰라요. 그러면 한 대 맞겠지. 로그 그래프 모르면 안 되지 당연히. 만약에 모르겠다. 그럼 아 로그 함수 아 맞다 수원에서 배웠지. 빨리 찾아가 정리해야지. 함수 그래프를 배운 것 중에 함수 그래프를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돼. 이과는 그래프를 맨날 써야 돼. 그래프를. 그래서 지나간 단원들 중에 내가 그래프에 대해서 아 지수 로그 막 헷갈려. 그걸 빨리 가 정리해. 정리. 이게 밑이 1보다 큰 로그잖아. 이렇게. 근데 어디서 물었어? X가. 여기서 물었네. 여기서. 0 플러스가 어딘데? 여기잖아. 여기. 그럼 이때 하나씩 밑에 내려가는 값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뭐 이상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밑이 1보다 큰 로그잖아. 로그. 됐지? 자, 이것도. 이것도 로그 정리하면 밑이 6인 상태에서 밑이 6인 상태에서 로그에서 빼는 거는 진수끼리 나눠주는 거네. X의 루트 36X제곱 더하기 5에서 여기서 이제 X가 무한히 커질 때. 그럼 요거는 다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있고 자, 요 부분만 처리하면 돼. 요게 분모 1차 분자도 1차지. 그럼 1차 분호 1차일 때는 무한대로 가면 개수만 보면 된다 있잖아. 그럼 요거는 36x제곱 요거는 6x라는 거하고 같은 말이지. 요게 6xx니까 요게 6이 되는 거야. 극한은. 그러면 로그 6인데 이 부에 있는 부분의 극한이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럼 뭐가 되겠나? 이거는. 밑이 2인 상, 5인 상태지. 그럼 x가 무한히 크면 이것도 진수 쪽이 무한히 커지잖아. 밑이 5인 상태면 진수가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데 x가 무한히 크면 y도 무한히 커져버리네.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로 발산이지. 자, 그 다음 12번까지 하고 마칠게. 12번. 12번 질문만 해서 해야 돼. 12번 질문만 해더라. 자, 1번은 봐. x가 무한대로 가지. 아까 했잖아. 둘 중에 요거는 공비가 3이 아니고 3의 제곱이야. 9가 공비야. 9가 공비야, 그지? 그럼 이건 어때? 없는 것 같아. 그 답이 그냥 바로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번 봐. 2번 대부분 다 질문해서 2번. 2번 일단 봐.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아, 요거는 무한대네. 근데 지수가 어떻게 돼? 무한대 분은 1이니까 이렇게 돼. 아, 0승은 1이잖아요. 아니, 0승은 1이 아니고 진짜 어떤 수에 대한 0제곱 하면 1이야. 이거는 무한대로 커지는 거, 이건 0이 아니고 0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해서 요식을 정리하는데, 자, 요 부분에서 묶어낼 거야. 큰 수를 묶어내. 무조건 묶어낼 때는 이렇게 큰 수를 묶어내. 그럼 3x승을 묶어내면 1이고, 3의 x승, 2의 x승, 3분의 2의 x승. 자, 이거 전체에 x분의 1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전체에 x분의 1제곱 이렇게 돼. 맞지? 이제 지수법칙에서 요 x분의 1은 여기도 여기도 다 적용해야 되지. 그럼 3의 x승의 x분의 1 그러면 3만 남아. 그 다음 1 더하기 3분의 2의 x 요놈의 x분의 1제곱 되면서 x를 무한대로 가고 있다 이 말이야. 됐지? 자 이제 봐.
3분의 2의 x승인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이제 바로 보여야 돼. 3분의 2의 지수 감소하니까 무한대로 가면 0이 되는 거야. 그럼 0이 되면 이 갈로 부분이 1이 돼버리지. 자,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1은 뭔데? 0이잖아요. 0. 무한대분의 1은. 무한대분의 1 하는데 이게 0인 게 막 안 오고 이런 사람들 곤란하다. 그럼 1의 0승이니까 1의 0제곱이니까 이건 1이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2번 안 되는 사람 많더라, 2번. 그 다음에 3번은 식을 조금만 정리할게. 리미터. 자, x를 0 플러스로 갈 때. 요거는 밑이 3이지. x네 세제곱이니, 그럼 이 세제곱은 어떻게? 앞에 거듭제곱으로 가는 거야, 거듭제곱. 됐지? 그래서 분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3, 로그 3의 x 빼기 1, 이렇게 되네, 분자가. 자, 분모는 봐. 로그 3의 3x는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x, 이 말이지. 거기다가 더하기 1 돼 있잖아. 근데 이것도 얼만데? 이것도 1이잖아. 아, 정리하니까 로그 3의 x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2가 되는 거야. 자, x를 어딨냐면 0 플러스로 가. 잘 봐. 무한대로 안 간다, 그지? 0 플러스로 가는 거야. 자, 이때 이 로그 3의 x가 어떻게 되는 건가? 로그 3의 x는 이렇게 생겼잖아. 무조건 극하는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 봐야 돼. x가 0 플러스는 여기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아, 이거 무한대로 가는 거야. 이건 무한대로 가는 거야, 둘 다. 그럼 숫자는 네가 왜 곱해져 있어? 필요 없는 거야, 더하고 빼는 거는. 그럼 요거하고 문제가 같은 문제라 했지. 그럼 답은 얼마? 바로 3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지? 자, 4번은 요거는 로그를 조금만 정리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이 로그 계산이 좀 약한 사람은 조금 헤맬 수는 있어. 자, 요 2는 뭔데? 원래 여기 있었던 거잖아. 그럼 이제 로그끼리 빼면, 자, 밑이 2인 상태로 진수끼리 나눠주면 되지. 요렇게. 그리고 그 x가 무한히 커지는. x가 무한히 커지는. 그럼 무한대로 가면 2차분의 2차니까 요게 얼만데? 4잖아, 4. 1분의 4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로그 2의 4는 2의 제곱.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저번에 저 뒤에 유형편 그 뒤로 이어서 계속 할 거다. 이어서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저 아까 동건이 같이 이제 이런 게 지금 봐라. 거의 뭐, 뭘 해야 될지 막 감이 안 오고 이런 사람들은 교과서 영상 있으니까 그 앞에, 우리 교재 앞에 건 교과서잖아. 그 교과서 영상,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보는 게 좋다. 안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프린트 풀고 앉아있으면 프린트 푸는 게 아무 의미 없잖아. 알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